독일 크나우프사의 섬유보강 시멘트 보드, 아쿠아페널과 특수 석고 보드를 이용한 방탄 벽체 시스템을 둘러봤습니다. 1. 아쿠아페널이다. 제품은 일반적인 시멘트 보드와 다르게 아주 강력한 내수성과 치수 안정성, 곡면 시공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아쿠아페널 일부를 물에 담가 놓은 샘플인데 흡수율도 적고 소재의 안정성도 뛰어나 수분에 노출돼도 거의 팽창하지 않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욕실, 목욕탕 외부에 사용 가능합니다. 이건 아쿠아페널 시공 부자재들인데 특이한 건 전용 스크류가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와구 쪽에는 아쿠페널을 이용한 곡면, 시공과 내장재, 외장재로 사용할 때의 마감면 샘플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실내 쪽 마감할 때 레이어의 구성 샘플입니다. 타일 마감을 할 때의 모습입니다. 왼쪽은 외부에 사용할 때 마감재 레이어의 구성입니다. 메쉬로 보강하는 미장 마감 모습이네요. 이름만 방수석고보드인 제품보다는 이런 제품을 욕실에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부스에 있던 방탄 벽체 시스템입니다. 크나우프에서 석고보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독특한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은행, 보안시설 같은 중요 시설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고강도 내충격성과 43매그넘 총탄도 막아낼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하네요.